너 네가 멋지다고 생각해? 넌 그냥 내 복사본일 뿐이야. 내가 모든 면에서 너보다 나아. 어디 두고 보자. 어? 개운한데? 젖은 닭이군. 여기 우승자를 위한 컴패티야. 아직 축하하지마 메간. 뭐야, 장난하는 거지? 잠깐, 주인이 돌아온 것 같은데? 바비, 이 깃털들은 다 어디서 온 거야? 들어가. 메간이었어요. 지루했겠구나. 도전을 한번 해보자. 내가 완전히 증명해 보이겠어. 내가 최고라는 걸. 뭔가 달콤한 게 있으면 좋겠는데. 짖는다. 엄마한테 와. 넌 내 승리의 진정한 보석이 될 거야. 좋아. 내 신진대사에도 더 좋다고. 난 없는데. 바퀴가 날 위해 뭘 가지고 있나 보자. 이건 불공평해. 그래도 괜찮아. 이 이상도 해결했었어. 또 다른 훌륭한 요리법이야. 맛있게 먹자. 먹었어, 바비. 내가 이거 다 먹을 거야. 좋아할 것 같아. 다음 라운드로 가보자. 새로운 맛? 키위랑 크림은 최고야. 만약 모든 대회가 케이크 먹기 대회라면 넌 기회도 없어. 감히 날 의심하지 마. 난 어떤 거든 할 준비가 돼 있어. 딸기인가? 오늘 왜 이래? 머스타드면 머스타드지. 맛있겠다. 그리고 엄청 건강하지. 해보자. 여기 덥네. 너 제정신이야? 너 불탈지도 몰라. 그냥 질투하는 거잖아. 또 뭐가 있을까? 알겠다. 생크림은 항상 부족하지. 귀여워. 둘 중에 누가 더 빠른지 보자. 넌 가망이 없어. 세상에, 무섭네. 뭐야? 웃을 수 있을 때 웃어. 나중에도 웃을 수 있나 보자. 연결 요청 성공. 다시 하자. 좋아. 이게 뭐야? 아니, 나 밀고 있는데? 나쁘지 않지, 어? 네가 꾸민 짓이지? 불공평해. 어디 해봐. 다음 라운드 다음에. 그래, 모든 건 음료수가 필요해. 내 캔은 어딨지? 우와. 운이 좋아야 하는데. 좋았어. 고마워. 내가 직접 뽑을게. 가능한 거야? 뒤떨어지면 안 돼. 재밌을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찾았다. 메간보다 먼저 먹어야 돼. 기쁨 한 모금. 몇 리터나 남은 거야? 유, 벌써 다 마셔가는 거야? 어서 바비. 완전 멋졌어. 환경을 위한 로봇들. 캔도 먹은 거야? 프로세스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두름두름 트릭. 이건 승리를 위한 사진. 이기는 건 품위가 있어야 돼. 뭐야? 무슨 일인지 알겠어? 누가 착한 햄스터지? 내 작은 햄이지. 아, 손이 다 기름으로 덮였잖아. 바베간 괴물이야. 우릴 잡아먹을 거야. 무서워. 내가 해결할게. 속도를 좀 내면 돼. 이거면 될 거야. 열심히 세수해라. 곧 넌 내 벽난로에 걸리게 될 거야. 말도 안 돼. 받아. 주위만 분산시킬 거야. 앵그리버드 하자. 준비. 조준. 발사. 받아라 설치류야. 여기서 아무도 널 원하지 않아. 좋아, 성공이야. 우리가 최고야. 아, 깜빡했다. 우리 도전 중이지? 가자. 이번엔 케이크 없어. 만약 뭔가가 먹혀야 한다면 바비는 가망이 없어. 뭘 그려야 되는 거지? 와, 피카츄야. 내가 먼저 그릴게. 기계가 걸작을 만들 수 있나 봐야지. 바비는? 흥,
넌 내 적수가 안 돼. 너 애들보다 못 그린다. 넌 완전 피카소네. 플랜 B야. 프린터를 켜야겠어. 이미지 업로드 됐다. 마무리 몇 번만 더? 색 조절하는 거 완전 까먹었네. 다 했어. 넌 이걸 이길 수 없어. 내 피카츄가 더 나아. 넌 예술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누구 피카츄가 더 나은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내게 낫다는 거 알잖아. 자, 다음은 뭐지? 난 어떤 도전도 준비되어 있어. 와, 피라미드 좀 봐. 넌 날 이길 수 없어. 나도 80%는 고무라고. 언제 물어봤어? 나 이기려고 하는 거 안 보여? 들어가. 정말 이게 다야? 이제 풍선을 불 수 있나 보자. 나처럼 할 수 있어? 내 행운을 시험하지 마. 내 풍선은 지구보다 더 클 거야. 우주로 가져갈 계획인 거야? 햄이 어딨지? 밥이 어디가? 이 풍선은 어디서 났어? 메간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 못 내려올 줄 알았어. 휴. 또 고장났잖아. 오래전에 버렸어야 했어. 안녕 로봇 친구. 어때? 댄스 챌린지. 왜 안 되겠어? 내 춤은 네가 끔찍한 것만큼 아름다워. I'm a Barbie girl in a Barbie world. Megan's plastic. I'm fantastic.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아니면 춤추는 거야? 너무 시끄러워. 고막이 터질 것 같아. 저거 좀 끌 수 있겠어? 더 좋은 생각이 있어. 계속 씹고 있었어? 넌 오른쪽, 난 왼쪽. 파티는 끝났어. 받아라. 어? 내 이어폰! 못 찾을 줄 알았네. 아니, 왜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장난하나? 인형들, 너희가 이랬어? 물건 아무데나 두지 말라고요. 새로운 도전이나 하자. 아, 나 이 게임 알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상품이 뭐지? 이건 많고. 아이폰, 내가 필요한 거야. 메간, 내가 이기는 거 잘 봐. 먼저 스트레칭하고 간다. 바보 같긴. 다 읽지도 않았으면서. 좋아. 뭐야, 왜 상자밖에 없는 거지? 상자라고 써있는 거 안 보여? 아, 난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야.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지. 사탕이랑 이어폰은 충분해. 그렇게 쉽진 않았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내가 해냈어. 신난다. 또 다 틀렸어. 메간, 넌 못 이겨. 내 발이잖아. 넌 너무 못됐어. 그건 내 거였어야 했는데. 한 판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맛있다. 도전 받아들임. 이 분수 되면 내 신발도 먹을 수 있겠어. 이것도 좋네. 뭐하니 아가. 수영할 시간이야. 먹어볼래? 나도 먹고 싶어. 운이 좋을 수도 있잖아. 쓰레기? 말도 안 돼. 누가 이미 먹었잖아. 여기 중고 식료품점인가? 좋아, 초콜릿이 냄새 없애주겠지. 처음 먹는 척 하지마. 아, 안돼. 무슨 일이지? 나 물고기 됐잖아. 물고기처럼 말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재미없거든. 다른 거 하자. 이게 뭐야? 비어있나? 좋아 얘들아, 농구하는 거야. 1점. 나도 할 줄 아는 것 같은데. 이리 줘. 오늘은 내가 포수야. 야, 정신 차려. 알겠다. 다시 하자. 질투하는 거야? 일도 아니지, 메간. 엄청 큰 곰이 너한테 날아오고 있어. 네 머리 위에 떨어지고 있다고. 무슨 곰? 알겠어. 아, 딱 맞춰왔네. 어떻게 이걸 놓쳤지? 이제 내가 상 받을 차례야. 중요한 것도 내게 될 거야. 와, 이 머핀들 너무 귀엽다. 저기, 나 손 씻었어.
아,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건가 봐. 메간 데려와야 되겠어. 좋았어. 놔, 이 거대한 산아. 도와줄게. 고마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준비됐어? 응. 상품이 분명히 상자 안에 숨겨져 있을 거야. 근데 어떻게 열지? 열쇠가 머핀들 중 하나에 들어있는 거 아닐까? 그럼 내 건 더 큰 거. 이거 맛있네. 안에 키 들었나 보자. 내 건 살구 만들었어. 분석 결과 아주 맛있다. 두 손 두 배 속도. 맛있어. 키 찾았어? 아직. 그렇게 보지 마. 분명히 여기 있을 텐데. 잠깐, 뭐야? 쓰레기통에서 온 음식이야 또? 메간, 봐봐. 재밌네. 나도 먹어보자. 맛있어. 마지막 거야. 왜 처음부터 이렇게 안 했지? 열쇠다. 신난다. 네가 해냈어, 바비. 우, 상을 열자. 뭔가 아주 가치 있는 게 들어있을 거야. 금이 틀림없어. 뭐지? 실수였나? 메간한테 벌레가 든 머핀이 있는데. 징그러워. 이거 봐봐. 리필이네. 바삭바삭하고. 누가 이겼을까? 분명히 날 거야. 주인이 우리를 위한 시간이 없나 봐. 메시, 힘내요. 왼쪽으로 돌아요. 이게 내 기회야. 참을 만큼 참았어. 뭐야? 누가 인형의 집을 잠궈? 열쇠는 어딨지? 자유로 가는 내 표야. 어디가? 비밀이야. 좋아요, 주인님. 날 너무 보고 싶어 하지 마요. 이 뇌들은 누구 거지? 아마도 웬즈데이겠지? 많은 걸 설명해주네. 또 뭐가 있나 보자. 이 병 안엔 뭐가 있지? 꽤 신선해 보이는데? 냄새는 안 그러네. 이 가죽은 분명히 통조림에 집착하는 게 틀림없어. 이게 유일하게 살아있는 식물이네. 난 손님이 좋아. 넌 곰으로 만들어졌어? 이건 중화체야. 이 소리는 뭐지? 꼬사, 너한테 줄 뼈 하나도 못 찾았어. 안녕하세요? 이런 친구가 딱 필요했는데. 여기서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저기, 나 만지지 마요. 저항은 소용없어. 네 도움의 손길 없인 견딜 수 없어. 그래서 손이 없어졌어요? 이제 당신 얼굴이 사라지려고 하겠네요. 잘못하는 거야. 띵을 공격하는 방법을 알게 되겠죠? 아야! 좋은 소개는 아니네. 예전 걸 되찾을 수 있으면 새로운 손은 필요 없지. 재밌게 놀았길 바래.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할 시간이야. 그 손이 누군가의 목을 조르고 싶다면 나는 아닐 거야. 웬즈데이는 뭐하고 있으려나? 이제 날 어떻게 다루는지 볼까? 또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보여. 스파이 기능을 써야겠어. 이 덤불은 더 이상 나에게 장애물이 아니지. 이제 웬즈데이의 비밀을 알게 될 거야. 가까이 가야 해. 이런? 박슬리가 또 음식 가지고 노나? 뭐야, 진짜 눈이야? 심지어 누구 건지도 알겠네. 그 인형이 날 따라다녔나? 아마 놀라게 했겠지, 눈은? 이걸로 수프도 못 만드는데. 가야겠다. 네가 돌아와서 기뻐. 이 집에선 내 여분의 물건들을 조심하는 게 좋겠어. 동생아, 새로운 장난감은 널 영원히 보호할 수 없어. 뭘 할 수 있나 보자. 염소뿔 같은 작은 뿔. 완벽해. 이건 이태까지 중 제일 쉬운 방법이야. 손가락 몇 개랑 안구도 필요해. 그 눈 가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어떤 머리도 이 뿔은 숨길 수 없지. 다 됐다. 중요한 건 나한테 흘리지 않는 거야. 흘리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보고 싶어. 준비해라, 동생. 동화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 좋아, 나도 그렇게 하라고 충고하고 싶어. 아야! 나 알리익스프레스 말레피센트 같잖아. 그게 제일 잘 말한 것 같네. 저 인형.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꽃에서 냄새가 안 나네. 뭐야? 점심? 간식이 필요할지도 몰라. 냉장고에 거미만 있고 파리 한 마리도 없잖아. 어떻게 살아남은 거지? 가족이 아니고. 이제 어떡하지?
저기 다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아? 이거면 충분하겠어.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거미한테 먹이로 져버릴 거야. 안절부절 못하면 묶어버릴 거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네가 오븐에서 외롭지 않게 야채도 넣어줄게. 그리고 뇌도. 그나저나 내가 손가락은 뭐라고 했지? 디저트야. 이 정도면 미슐린 스타 몇 개를 받을까? 냄새 너무 이상해. 뺏어갈까봐 걱정이야. 소금? 이것도 없어? 저리 떨어져! 트름 트릭! 띵! 누가 이런 거야? 움직이지 마. 풀어줄게. 매듭 한번 세게 묶었네. 저기요, 아담스 씨. 웬즈데이! 띵! 먹으려고 했어요. 잠깐! 사실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집에 거미로 가득한 냉장고가 많잖아. 세게도 묶었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띵을 사랑한다고요. 매건이 그런 거예요. 이건 용납 못해. 너 외출 금지야. 좋아요. 나중에 보자, 인형. 너무 기대되네. 이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날 꽃처럼 보이게 하네. 난 착하니까 가족들 신뢰를 되찾아야지. 트름 트릭. 분홍색은 내 눈을 따갑게 한다니까. 머리 진짜 끔찍하다. 예전 웬즈데이한테는 작별 인사해야겠어.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어두운 과거를 잊어야 해. 착한 여자는 웃어야지. 착한 애들은 뭐랄까? 이걸 할 줄은 생각도 못했네. 쿠키나 만들어볼까? 좋아, 해보자. 우유, 코코아 가루, 밀가루, 설탕이면 충분하겠지. 먼저 우유랑 코코아 가루를 잘 섞고. 너무 과하면 안 돼. 잘 섞으면 초콜릿 반죽을 갖게 되지. 좋았어. 이제 초콜릿 해골을 틀에 넣자. 어떤 맛일까? 우와, 다들 불러와야겠어. 내가 변했다는 걸 알려줘야지. 좋아, 미소도 잊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아야 할 텐데. 여러분, 어떤 웬즈데이가 더 마음에 들어요? 네, 이 영상 아래에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새로운데? 우와,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먹어보자. 맛있네. 두 개 먹어야지. 맛있다. 우와, 이건 거절 못하지.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겠어. 검색을 키자. 입력 자료 분석. 단서를 찾았어. 비밀 재료를 찾은 것 같아. 묘지의 흙, 100% 코코아 맛이지. 확인해보자. 맞네. 이제 동그랗게 만들어서 틀에 넣자. 진짜랑 똑같이 생겼어. 그리고 장식도. 맛있게 드세요, 가족들. 난 증거 숨기러 가야지. 가요, 가요, 가요. 얘야, 너 못 알아보겠다. 제가 쿠키 만들었어요. 너무 자상한데 빨리 먹어보고 싶어.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먼저 먹어야지. 자, 여기 아들. 벌레 없는 걸로 골랐어. 도와줘. 아빠? 쿠키 뭐 이상해요? 양동이 어딨어? 진짜? 뭔가 이상한데. 알겠다. 나 먼저. 안녕, 웬즈데이. 안녕. 말해봐. 왜 네 셔츠에 왜 가루가 있지? 아니면 화분에 있던 흙인가? 아, 내 다이어트는 네가 신경 쓸 게 아니지. 착하게 사는 거 지겨워. 이제 제대로 얘기해보자. 팔은 괜찮고 슬픈 노래로는 다치게 할 수 없는데. 검, 바로 이거야. 피해. 넌 날 이길 수 없어. 무기가 있어도 말이야. 좋아, 그럼 싸울 준비나 하라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겨주겠어. 1000번 손바닥 기술. 그건 금지된 기술이야. 다른 건 몰라. 우와,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싸우잖아. 이건 찍어야 돼. 쿠키 가지러 왔는데 싸우고 있어요. 또 플라스틱이야. 내 핸드폰, 내 구독자분들. 어떡하지? 꺼내야 돼. 드디어. 안 돼, 폭슬리. 빨리 손 빼. 더 안 좋게 만들 거야. 잠깐만, 이거 해결하자. 트름 트름 트릭. 트름 트름 트릭. 마지막이야.
또 동점이잖아. 얼마나 더 걸리는 거야? 가위바위보로 이 인형도 못 이기다니. 동전으로 해결하자. 독수리. 자, 한번 보자. 내 행운의 동전아. 어디 있지? 매건, 너도 찾아봐. 테이블 밑으로 갔나? 아님 카펫 밑? 아, 소파 밑에 봐봐. 아, 빨리 좀 해봐. 네 잘못이야. 벅슬리, 도와줘야 돼. 기다려, 꺼내줄게. 어서 매건, 도와줘 친구. 방금 나 친구라고 부른 거야? 벅슬리 괜찮아? 식인 식물한텐 절대 가까이 가지마. 집에서도 어디서도. 난 먹는 걸 잘하지. 넌 이제 아무도 못 물어. 네 방으로 가. 하이파이브 친구. 잘했어 친구. 내가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어. 나 오늘 학교로 돌아가야 돼. 슬퍼하지 마. 알겠지? 너무 늦었어 웬스데이. 슬픔은 시작됐어. 나 그렇게 오래는 안 가. 내 뇌도 챙겨야지. 수요일에 초대장 보낸 거 믿겨져? 웬스데이가 수요일에 떠나네. 재미없어. 드럼 트릭. 자, 그럼 잘 있어. 널 만나서 좋았어 웬스데이 아담스. 그래, 너 만나서 나도 좋았어 매건 인형. 다른 사람한테는 인사 안 해야지. 안녕. 누군가가 또 작별 인사를 하고 싶나 보네. 매건, 널 잊지 않을게. 나도 그럴게. 안녕 룸메이트. 내 생각이 틀렸네. 안을까? 아니, 이상하네. 이게 내 침대구나. 관 쓰다가 이거에 익숙해지려면 시간 좀 걸리겠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건 네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시켜줄지 알겠어. 좋았어. 마음에 들어. 고마워. 내가 여기 몇 군데 좀 손볼게. 너무 밝은 게 많아.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 괜찮다고 부모님한테 이메일 좀 보낼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뱀들 많이 놀게. 너 없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안녕 룸메이트.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같이 마시멜로 구워 먹으면서 얘기할래? 나 사탕 안 좋아해. 난 불 그 자체로 좋아. 맛있게 먹어. 아, 너 다 태웠잖아. 아, 괜찮아. 그래도 맛있어. 더 가져올게. 제가 내 룸메이트라서 진짜 행운이다. 내가 가져온 거 봐봐. 뭔데? 진짜 친구처럼 서로 머리 해주자. 친구? 그래, 친구 같은 장난 좀 쳐주지. 왔구나. 응.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약하네. 하이파이브. 좋았어. 엄마가 램프 주셨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엄마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진 않고. 알겠다. 내가 더 낮게 만들어야겠어. 분홍색 천은 많을수록 좋지. 펜던트도 좀 더하고. 좋았어. 이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램프야. 저기 웬스데이, 나 천 좀 남았는데 네 램프도 꾸미자. 멋있을 거야. 그거 보니까 토할 것 같다. 내가 무언가를 꾸민다면 검정색으로 할 거야. 난 검정색이 좋아. 그리고 기어다니는 무서운 곤충도 좀 있어야지. 저기, 오, 우와, 네 램프 엄청 예쁘다. 잘했다. 응. 아니, 진짜로. 내 머리 이게 뭐지? 아, 거미잖아. 책으로 머리 치는 걸 좋아하나 보네. 나 글리터 젤펜 12개나 있지. 식물에는 물을 잘 줘야 돼요. 광합성은 지구상의 어떤 식물한테도 중요한 삶의 과정이에요. 아, 그렇구나. 우와, 멋지다. 저기 웬스데이, 내 식물 봐봐. 넌 뭐 하는 거야? 우와, 그거 좀 징그럽다. 화분 좀 만들어야겠어. 이거면 되겠다. What? Yeah. 땡. 자, 여기 받아. 고마워. 난 자르는 게 좋아. 됐다. 이 세상은 이런 화분을 본 적 없겠지? 엄청 아름답다. 우와, 이쁘다. 네가 직접 한 거야? 너무 귀여운 아기다. 날 화도 나게 하네. 이 숙제 너무 어렵다. 펜도 안 나오네. 이거 새 건데 뭐가 문제지? 좀 되라. 아, 이게 뭐지? 휴, 상상이었어.
특별한 경우를 위해 펜을 꺼내야겠네. 그중 하나처럼 보이는데? 진정해, 이니드. 어, 안녕, 띵. 안녕, 바이런이 태어났어. 어, 이 아늑한 작은 방은 뭐야? 내 거야? 난 분명히 A 받을 거야. 띵, 어디 숨은 거야? 아, 어딘지 알 것 같은데. 비밀번호. 어서 열려라. 아, 힘들지 마. 속 안 좋아지잖아. 알겠어. 비밀번호 뭔지 알면 댓글로 알려줘요. 어, 됐네. 고마워요, 내 어두운 친구들. 아, 내 사랑. 넌 너무 잘생겼어. 완벽해. 나한테 영감을 준다니까. 어? 뭐야? 아, 안 돼, 안 돼. 왜 소리 질러? 아, 알겠다. 입 좀 다물어. 훨씬 낫네. 이제 어떡하지? 맛있네. 그래, 화장품 스티커. 광고에서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했는데. 됐다. 아, 안 돼. 이제 두 개잖아. 안 돼. 받아. 포로, 포로, 포토. 젤로, 젤로, 제베타. 아라, 아레이, 파티큘러스. 우와, 고마워. 어떻게 한 거야? 신경 쓰지 마. 아, 여드름이 어디로 갔는지 알 것 같네. 이 바닥 너무 차가워. 너무 추워. 오래된 옷으로 따뜻한 카펫 만들어야겠다. 난 손으로 뭐 만드는 거 너무 좋아. 이 색깔 있는 사각형들이 날 따뜻하게 해주고 매일매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다치지 않으려면 바늘을 조심해야 해.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지. 이건 내 꿈의 카펫이야. 마법 같다. 누가 잘했지? 나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티셔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니드? 뭐? 나? 나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한 거 아니야. 어둡게 보이는 건 힘든 일이야. 하지만 난 내가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는 이 공포 상자가 있지. 거울이 어딨지? 아, 맞다. 그런 거 없지? 다락방 찾아봐야겠어. 여기 마음에 들어. 고문의 방 같아. 어, 오래된 거울이네. 이 안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내가 필요한 거야. 이상하네. 거울은 내가 다섯 살 될 때까지 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장식 좀 더 해야지. 웃을 수 있을 때 웃어. 웬즈데이 스타일이 언젠가 유행이 될 거야. 징그러운 기어다니는 것들. 이것보다 더 나은 거울 장식이 뭐가 있을까? 완벽해. 저기, 내가 화장해줄게. 아니,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나 이 분야 전문가야. 아름답게 만들어줄게. 좋았어. 다 했어. 난 지금 내가 너무 싫어. 나 너무 웃겨. 난 내 방식대로 화장하지. 이제 나갔네. 휴. 난 수학이 좋아. 연금술에서 나온 거지. 마법이야. 난 미래도 볼 수 있어. 이게 뭐니? 너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웬즈데이. 넌 F야. 언제나 그랬듯이 미래는 최악이네. 정답 몇 개 좀 바꿔야겠다. 어? 내 미래도 볼 수 있어? 알겠어.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이니드. 이건 내가 본 것 중에 최고야. 넌 최고 점수야. 우와, 그럴 줄 알았어. 잠깐, 너... 그래. 아직도 짐을 안 풀었네. 이건 어디다 놓지? 좋아, 일단 여기다 두자. 내 흑백 루비큐브. 여기다 내 물건들 놔야지. 완벽해. 우와, 멋지다. 나도 갖고 싶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수? 아브라카다브라. 어, 잘못된 주문이었나 보다. 이제 향수도 없잖아. 수업에 책 가지고 가야지. 우와, 저게 뭐야? 이렇게. 그리고 행운을 위한 유니콘 펜. 이런 가방이 필요하겠어.
아, 내가 도와줄게. 나 가방 두 개 있어. 뭐가 더 마음에 들어? 분홍색? 노란색? 어? 다 필요 없어. 끈 달린 유골을 담는 항아리 같은 게 필요해. 내가 직접 할게. 나쁘지 않네. 여기 이 친구들도 넣을 수 있겠어. 준비됐어. 어? 네 터치다운 봤지? 엄청 멋졌어. 아, 저 괴짜 좀 봐봐. 아, 그래? 재미 좀 볼까? 야, 그거 돌려줘. 내 거야. 이거 찾는 거야? 강아지야, 공은 어딨어? 이거 맘에 들어? 어? 내가 왜 이러지? 으아! 이거 먹고 싶어? 응, 먹고 싶어. 그럼 물어. 저 멍청이들한테 본때 좀 보여줘야겠어. 원하는 게 뭐야? 땡, 잡아. 아, 안 돼, 안 돼. 그만해. 이 필통은 내가 가져간다. 왜? 어? 내 필통. 고마워, 웬세이. 그래, 앉자, 안아. 신난다. 내가 우리들을 친구로 만들었어. 저기, 네 마법으로 나 밥이 만들어줄 수 있어? 나도 저렇게 아름답고 싶단 말이야. 그래. 도리미 인테리모 아다파레 도리미 아미노 오미니얼 임페르비아 아미노 디미리. 뭐 하는 건지 알고 있겠지? 아우! 아우! 이제 밥이 됐네. 고마워 웬즈데이. 저 회사 영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에 봐요.